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 앞부분까지만 하겠어요. 그 뒷부분은 그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10절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며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만 유다서에 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나누지만 유다서의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의 기록된 말이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부터 계속 나타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봉독을 한 결과 뭐 하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들 속에 살며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또 굉장히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잘못 믿는 일이 더 오히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놓기 때문에 다른 것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를 아니하고 엿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막는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갖지 않은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이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2장의 4절부터 얘기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본래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속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유다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경각시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건짐을 받은 것은 단 하나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철주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사망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잊어버린 건 바로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잊어버려요. 무엇을 잃어버려요?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열심히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고 잘하네, 아유 너무 잘해요, 그리고 칭찬하면 그 칭찬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자꾸 맡기면 힘이 들어서 막 헉헉거리면서도 그 맡긴 거를 또 감당하느라고 여기다 무거운 짐을 얹고 더 많이 얹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 수 없는 것을 지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걸 믿는 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그 믿는 믿음은 어떤 열심의 노력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믿는 겁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칭찬받고자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서 사역을 하니까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와 같이 설교를 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깨우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나를 들여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드리니까 주님이 내가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 친지가 구원받고,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라, 교회, 열방, 아멘, 하나 참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이, 믿음의 불이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게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다가 뭘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제 양식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 만나와 그 반석의 물 이것만은 나는 아우 식상해, 나 이것만으로 만족 못하겠어.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야, 너무 진부하잖아,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살아?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 굶주리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만을 따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될 그 길에서 떠나서 다른 것으로 기웃기웃 거리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런 설교 오래 듣다 보면요,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 물만 마셔야 되는 거 지겨워지는 사람 나옵니다. 어떻게 꼭 그렇게만 할 수가 있어. 다른 것도 먹어야지.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것은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줄. 목사님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있는 영줄이 있어요. 그 영줄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같은 영줄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이 길에서는 끊어지게 되고 다른 길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것 듣다 저것 듣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돈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옳은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바로 영생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바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이 있지만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 내가 쉬운 길을 찾아서 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빠른 길을 가려고 치면 힘이 들지만 그만큼 빨리 가게 됩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돌아가는 거 싫어요. 나는 빨리 지코스로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했어요. 그 길이 가는 길이 험해도 괜찮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 그 가시덤불 잘라내면서 나는 그 지코스를 가겠습니다. 난 도는 거 싫어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하면서 그 기도한 건 또 잊어버리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고 예수님 앞에 궁시렁궁시렁 했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까? 또 무서우니까 그건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러고 맨날 뭐예요? 울기만 했지. 오늘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깨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싸우면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승리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준 본문들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아닌 불의한 자를 분명히 나누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한 사람 하나하나 구별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천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싸워가면서 가야 될 지침을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거야. 경건한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4절 말씀이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아직 이 땅에 두고 있지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무슨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 자, 음부라고 표현하는 어두움의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건데, 음부의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여기서 지금 아직도 자기네들이 뭔가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까불고 있어요. 주님이 이거를 그냥 두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심판 때까지만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만. 유다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기가 흑암이에요. 언젠가 불살라질 흑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언젠가 불살라질 이 흑암인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잘 해보겠다고 쌓고 뭔가를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 불살라질 여기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둔 영원한 결박 가운데 둔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흑암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내가 믿는 믿음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그 하늘의 권세는 내 안에 주어지고 그 권세가 이 흑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세우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뭔가 부와 영화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가지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빛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 땅의 것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나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땅의 것을 잘해버리라?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 그 생명이 충만할 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것마다 다 꼼짝 못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들이 나아가서 구했어요. 은을 달라? 금을 달라? 보석을 달라? 다 주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빛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대로 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내놔 와라. 아멘. 와라. 꼼짝마. 그 정도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시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빛을 해. 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또 흑암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육의 생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육이 지배하는 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이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만 감옥에 가다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그들이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타락했습니까?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을 높이고자 한 그 교만 이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 곧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신 건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뭘 섬기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들이 뭔가 내게 복을 주기를 바라고 뭔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부귀 영화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애굽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이 많은 신들을 두고 경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나일강이 자기네들을 부요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일강가에다가 도시를 짓고 거기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물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진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애굽의 온 땅이 진멸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너희들이 의지한 너희 신들은 이렇게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아무도 그들을 손대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가 섬김을 받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뿐인데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뭔가 구원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 아멘. 이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생각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내 안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나 이런 주님이 미워하는 거만함. 뭔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거만한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갑질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악한 행실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는 천사들로 이 음부를 지배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잠시 가둬둔 거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 아무것도 섬길 필요가 없다. 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다. 이걸 말해준 겁니다. 두 번째가 노아예요.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옛 세상 무슨 세상?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할 때에 그 당시 있었던 세상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의 홍수로 다 진멸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떤 자들을 진멸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창세기 6장 13절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포악했기 때문에
땅에 그 포악함이 너무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지멸하신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와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지 않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첫 번째, 옛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육적인 세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구원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세상 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은 보존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전파했대요. 노아가 가서 한 거는 뭐예요? 나아가서 방주를 짓자,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겠다. 방주를 짓자. 심판이 임한다. 방주를 짓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곧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자. 그러는 거죠. 예수 믿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일을 그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한 거.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 짓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노아를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걸 믿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그래서 믿는 지금부터 오실 그분을 맞이할 때까지 나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믿기에 그 일을 이룰 것을 믿기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로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여기서도 또 나눠지죠. 어떤 게 나눠져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의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과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간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을 또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자의 임함이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찾아올 테니 너희는 늘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기로 정화해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올라서 완전히 제가 되어진 것을 왜 하셨다 그랬어요? 6절 끝부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은 바로 이 세상의 무너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하고 있거든. 음행이 가득한 곳. 그 음행이 가득한 그곳. 뭐라고 표현하면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조금 말을 다르게 한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불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가 같아야 돼? 롯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뭘 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는 고통을 당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무법해지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법인 거예요. 여기서 무법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걸 말해요. 세상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임의로 자기네들이 기뻐하는 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무법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는 무법한 자예요. 또 음란한 행실. 무슨 음란한 행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한 행실들. 뭐 남자 남자 동성애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한 거를 성경을 우리 읽으면 알 수 있죠. 지금 동성애자들을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음란한 행실. 그런데 교회에 목사들이 단합을 해서 옳다.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뭔가 그럴싸하고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옳은 건 아니거든. 다른 복음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교회 목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뭔가 내 안에 육의 정욕이 남아있으면 은근히 양다리 걸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이 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를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음행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롯은 그러한 자들로부터 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신음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바깥에 나와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 이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행위와 그들이 그 악독이 가득한 세상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불법과 음행에서부터는 같이 동참치 않는다는 거죠. 첫째, 그 대신 그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그러한 심령, 그게 롯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나만 예수 믿으니까 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음이 편하시면 그것도 옳은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오늘 부르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들도 다 구원을 받고 저 음행 가운데 있고 저 음란한 무법한 자들 가운데서 속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끌어내리고 떨어뜨리고 믿음 안에서 이끌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건져
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신음 많은 롯처럼 안타까워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 롯, 그는 건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롯과 같은 상황,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될 걸 말하고 있죠. 구분되어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분되어지고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들에게 속하지는 않고 그들 때문에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게 하도록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딸들에게 말했고 딸들과 같이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말했지만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타락한 천사는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 또 노아 방주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음란하고 불법한 자들은 다 불로 소멸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애통하면서 근심하며 신음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의 구원을 부르짖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주님이 보이셨죠. 로마서 1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운 교훈,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거스리는 자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아무리 목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는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죽의 모양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자기들 배를 섬기는 자라 이 말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은 경건치 않은 자에게 이 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15절 먼저 읽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말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8절 19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경건한 자는 건짐을 받게 되었죠.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다 남겨뒀다가 다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형벌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형벌은 정해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부러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들이 잘 나가는 걸 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형벌이 예비되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문 본으로 보인 노아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와서 그런 자들과 속해 있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 참으로 거룩한 믿음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세상과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 세상은 흑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안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바깥에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빛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 유다서에서 한 말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바로 빛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시작일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혼을 자꾸 깨우니까 빛 가운데서 더 빛이 환하게 우리 안에서 비추게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도 역시 십자가 안이죠. 예수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지켜지는 건 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상태.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롯처럼 주여 저 소돔 고모라에 무법하고 저 음행하고 있는 음란한 저를 세대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가지고 그 긍휼이 나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어졌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저들에게 그 긍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라면 내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당연히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여도 듣지 않아요. 노아가 전하였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주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기도가 찰 때 역사를 하셔서 그때는 나로 하여금 가서 말해라. 그래서 말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막 해도 안 되지만 성령이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지게끔 하니까 그때까지 나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나에게 이제 말하게 하시면 그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계속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사랑을 또한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사랑을 베푸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군밤을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 왜? 주님의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내 임의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믿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때에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때가 되어야 오기 때문에 나는 긍휼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면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행한 것을 유다서 1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 말을 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 누가 해요? 우리는 못해요.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비록 그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불의 심판에서 건져내라는 거죠. 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너무나 밉고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궁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모르기 때문에. 안다면, 나처럼 알게 해주셔서 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겠죠. 근데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죠. 내가 알고 내가 조금 안다고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믿게 하시고 저 사람은 아직 안 믿게 하시고 나는 더 사모하게 하시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사모함도 없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만 경건한 자고 저는 불의한 자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믿지 않는 남편 밥도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믿고 목사가 말을 했으니까 남편 밥도 안 해줘. 그거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때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순종.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얀 글씨로 깜깜한데 순종 글씨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네가 그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네 남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를 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가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 아, 믿지 않는다고 내치고 밥도 안 해주는 거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이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꾸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자와 나는 구별되어져서 경건한 자로 뽑아내셨지만 그러나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건지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건질 수 있느냐. 내가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그 길을 갈 때에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길 때에 아멘. 겸손히 순종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가면 주 안에서 내가 사랑을 가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궁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도 불에서 건져내시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타락한 천사가 어때, 노아가 어떻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멸망이 어떤지를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영생을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뭐로? 본보기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본보기로 기록되어서 우리 자신을 늘 깨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 할 일 많고 세상 일은 관심이 많은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해라는 거죠. 불에서 건진받을 준비해라. 절대로 불의 심판에 놓이지 않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또 내 이웃, 한국, 미국, 전 세계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라. 아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긍휼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되 뭐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죽기를 다해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어떤 믿음을 이제까지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 벌게벗듯이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이때까지 내가 입었던 믿음이라는 옷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옷 입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